해모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처음에 이 해모임을 만났을 때 면역이 너무나 안 좋아했었어요. 점점점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밤마다 두드러기가 나고 정말 귀에서는 또 이상해지는데 결론은 면역 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달받았을 때 면역력에 좋단다 이 말에 아, 그렇다라면 보약 먹는다고 생각하고 먹어보자. 면역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이러스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면역력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제가 이제 면역 저하로 인해서 몸이 이상해지는 거 제가 느꼈잖아요. 그런데 이 해모힘이 그냥 힘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해모글로빈 수치를 올려서 힘을 난다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 약자를 보시면 HIM. 예, 그 H가 헤모토시스의 조혈의 약자고 I가 이뮤니티의 면역의 약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혈과 면역을 가날한다. 그런데 박사님들이 조혈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약재들이 어떤 게 있을까? 백두대간을 쫙 훑어봤더니 어떤 게 있다고요? 천궁, 당귀, 백작약이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당귀는 여성의 정말 보약이라고 하죠. 생리불순, 뭐 이렇게 빈혈. 그리고 천궁은 혈액순환에 정말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작약은 뇌질환, 간 기능 이런 데 굉장한 도움을 준다는데, 얘들을 그냥 한약처럼 폭폭 삶은 게 아니고 재조합하고 재구성한 천연생약 복합조성물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면역에 있어서는, 네, 면역력이 가장 떨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암환자, 어린 아이들보다도 가장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암세포를 유일하게 공격하는 게 NK세라고 합니다. NK세는 내추럴 킬러셀인데요.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내 몸의 염증, 바이러스들을 잡아먹는 그런 세포라고 합니다. 우리 백혈구 중에서도 가장 힘센 백혈구. 그리고 자, 사이토카인을 생성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백혈구가 NK셀만 있는 게 아니고 B세포, T세포도 있다는 거죠. 거기는 뇌에서 신호 전달을 받아야만 움직이는 그런 세포들이래요. 뇌에서 신호 전달을 받는 단백질로 구성이 된 그게가 사이토카인이라는 거죠. 이 사이토카인을 생성하고 개선한다는 이 말에 의학계에서는 굉장한 논문 자료고 이슈라고 합니다. 결론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서 면역력을 증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면역력 증진.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죠? 내 면역, 내 이웃의 면역, 내 가족의 면역을 진짜 우리 해모임은 사랑으로 저는 전달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가격이 한 박스에 14만 8천 원. 그런데 네 박스에 30만 6천 원에 드실 수 있다는 거죠.